인라인 스케이트를 오래 타다 보면 이물질이나 빗길 주행 등으로 녹이 슬어 회전력이 감소되는데 베어링 청소와 윤활유 보충을 해주면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. 먼저 육각 렌치로 나사를 풀고 바퀴를 분리한다. 렌치를 바퀴에 밀어넣거나 지렛대처럼 사용해 베어링을 꺼낸다. 일반적으로 바퀴 하나인 두 개의 베어링이 들어있다. 세척용기에 베어링을 넣고 10분 정도 기다린다. 전용 오일을 세척된 베어링 볼 위에 몇 방울 떨어뜨린다. 건조 후엔 전용 그리스나 오일을 넣고 덮개를 한 후 씰링을 끼우면 된다. 스케이팅에 자신이 좀 생기셨나요? 초급부터 상급의 다양한 응용기술까지 차근차근 배워나간다면 여러분도 멋진 인라이너가 될 수 있을 겁니다. 이제 인라인 스케이팅으로 건강도 챙기고 따뜻한 스피드로 스트레스도 날려보세요. 그리고 멋지고 화려한 기술에도 한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.